가옥 구조는 난방 시설과 함께 추위를 막는 중요한 요소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통 북방 가옥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고성 왕곡 마을. 이곳은 특이하게 집집마다 대문과 담장이 보이지 않는다. 햇볕을 충분히 받고 폭설로 인한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적인 앞마당. 그와 달리 뒷마당은 비교적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서풍을 막기 위해서인데 밖에서 보면 지붕만 보일 정도다. 특이한 점은 집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집들이 남양의 기역자 형태인 왕곡마을.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면 커다란 부뚜막이 있고 그 부뚜막 옆으로 안방, 도장방, 사랑방, 마루가 연결된다. 외양간도 부뚜막 바로 옆에 덧붙여 있는 형식이다. 이 공간은 예전에는 그 소를 키우던 외양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도 그 부엌 옆에서 같이 있음으로 해갖고 추운 겨울을 나는데 도움을 많이 줬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은 마루가 보이는데 마루를 건너야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겹집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전통 가옥 형태를 보면 크게 홋집과 겹집으로 나눌 수 있다. 홋집은 대들보를 중심으로 방이 한 줄로 배치되고 겹집은 대들보를 중심으로 방이 두 줄로 배치되는데 겹집은 왕곡마을처럼 비교적 추운 동북부 산간지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다. 남서부 평야지대에 많은 홋집에 비해 폐쇄적인 구조지만 보온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공간이 실이 두 켜로 또는 세 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외피 면적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실내 공간의 면적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구조죠. 특히 겨울철에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생활하고 또 작업까지 할 수 있는 그만한 면적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 왕곡마을의 집의 전형을 보여주는 함정균 가옥을 보면 각 공간이 이중으로 된 겹집 구조인데 사랑방을 제외하면 방문이 밖으로 나 있지 않고 안채와 뒷마당, 외양간은 주로 부엌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어 외부에서의 공기 유입을 최대한 막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리적, 기후적 특징을 고려해 집안 구조에서 건축 자재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쓴 선조들의 지혜. 지붕에 눈이 많이 쌓일 것을 대비해 단단하면서도 유연성이 있는 휘어진 소나무를 대들보로 사용하고 강한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담장에 놓은 굴뚝과 열기를 다시 집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굴뚝 위에 항아리를 엎어놓은 건 모두 자연 환경을 이용해 추위를 다스리기 위한 선조들의 비법이었다. 한옥에서는 벽 하나가 아니라 이 공간의 켜, 공기층을 어떻게 배열해서 계절에 따라서 이것을 확장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조금 좁혀서 사용하기도 하면서 이 자연환경에 잘 대처를 해나갔습니다. 특히 자연조건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했죠. 입지 선정의 문제, 마을 공간 구성, 또 주택 공간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이 환경을 조절하는 그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주택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